네, 유한타증권 손현정 연구원과 오늘 오만한 인터뷰 함께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한 달여 만에 뵙습니다. 오늘도 또 재미있는 스몰캠 얘기 해주실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우향을 좀 짚어보려고 해요. 네. 이 기업도 최근에 엄청 많이 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. 네, 맞아요. 원래는 이제 K푸드 때문에 이제 삼양식품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이제 실적으로도 이제 나타내면서 그 기대감에 같이 좀 냉동김밥이라는 키워드가 뜨면서 이제 우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실리고 있는데요. 이 회사는 이제 K푸드를 좀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돼요. 아무래도 핫도그로 먼저 미국에 수출을 했고 냉동김밥을 만들 수 있는 뭐 비상장 회사들이 좀 많은데 그 중에서 좀 유일하게 좀 상장되어 있어서 수혜를 좀 온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업력이 오래됐습니까? 어때요? 네, 핫도그도 먼저 수출했다고 얘기하니까. 네, 맞아요. 일단 2000년대 초반에 회사가 만들어졌었고 상장은 2019년 정도에 했어요. 근데 핫도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코스트코에 처음으로 진출한 건 작년 10월부터였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진출을 해서 대형 유통망을 확보를 했고 사실 냉동김밥은 이제 오는 한 7월에서 8월 정도에 납품을 시작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다 준비는 되었는데 워낙 미국에서 이 품절 대란이 나타나 보니까 여러 매장에서 계속 러브콜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우향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? HMR 전체가 한 40% 정도 된다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은 핫도그가 거의 주력이에요. 아, 그래요? 예. 아직 냉동김밥은 나가지 않고 있고 3분기부터 아마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이 지금 또 냉동김밥이라는 또 새로운 파이가 이제 열리게 되면 네. 매출이 확대되는 그리고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외에도 우리가 좀 이 시점에 손희 연구원이 우향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사실 이 삼양식품이라는 게 먼저 끌어준 게 가장 우향 입장에서는 같이 K푸드로 묶이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라는 게 특징인데요.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2분기 시즌 지나가면서 아무래도 실적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데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으로 같이 가서 수출 데이터가 잘 확인이 되면서 지금 성장하기 시작을 했거든요. 그래서 넥스트는 어떤 식품이 될 것인가, 어떤 종목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있다면 그래서 비상장사 회사들은 맞지만 지금 냉동김밥이라는 게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향이 좀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경쟁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김밥뿐만 아니라 뭐 핫도그라든지 뭐 치즈볼, 잡채, 떡볶이 여러 가지 HMR을 하고 있는 업력이 굉장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 넘쳐나는 수요에 공급이 조금 쇼티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품절 대란인데 우향을 좀 빠르게 이 김밥도 증설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네. 그 최근 실적 흐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최근에 1분기 실적은 어땠나요? 네, 지금은 냉동김밥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이제 핫도그 부분에서 계속 이제 공장에서 이제 설비 투자가 있었고 여러 가지 뭐 화재도 났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했다가 2분기부터 그래도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1분기까지는 그리고 자동화 장비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가동률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 부분은 뭐 2분기부터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고 플러스 이 핫도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부터 코스트코의 테스트 물량으로 나갔던 게 이제 재고가 다 소진이 되었고 월 오더로 이제 꾸준한 매출로 찍힐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네. 알겠습니다. 최근 이 K푸드에 대한 관심 높아지면서 삼양식품의 급등세 그리고 덩달아 우향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지는 시점인데 저희가 좋은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. 그런데 이제 투자할 때 좀 리스크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점검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근데 보니까 시총이 천억 원 이하이더라고요. 현재 지금은 근데 지금 조금 올랐나요? 많이 올라와서 한 1,300억, 1,400억 보통 정도? 어느 정도 스몰캡이라고 하면 손희 연구원이 보는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? 저는 1조 이하는 다 보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까? 네. 그러면
좋기만 한지 좀 리스크 요인 점검해 볼 만한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?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 좀 많이 오르고 네. 있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점에서는 리스크 요인이 충분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신제품이 나갈 수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뭐 핫도그랑 뭐 냉동김밥 외에도 컨디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제품들이 올해 또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. 사실 근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네. 오르고 있는 거고 아직 출시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지연되거나 조금 미뤄지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확실히 올해 실적에 반영이 안 되게 된다면 실망 매물로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.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금의 몇 달 지연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순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. 아, 네. 이거 목표가 제시할 의향이 있으세요? 지금 매날 리포트로 나와 있어서. 네, 작아서 사이즈가 작아서 좀 어렵지만 PER 15배에서 20배 정도 준다면 저는 지금 시총 수준 상당히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2-3천억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 목표가를 다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좋은 요인들이 또 실적, 향후 실적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전망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? 네, 올해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제품이 상당히 많이 애드업이 되고 그리고 김밥이나 뭐 컨디션 이런 종목들의 이제 마진이 또 개선되는 그 믹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영업이익을 한 100억 정도는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OPM도 한 4에서 5% 정도 나타날 것이고 매출 규모 자체가 이제 1000억대에서 2000억대로 이제 점프를 뛰기 때문에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게 또 수출 데이터나 숫자로 3분기, 4분기에 확실히 우리가 기록을 한 걸 확인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주가 상승 여력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영업이익이 작년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였죠? 사실 퍼센트로 하기보다는 거기는 3억 정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OPM이 0.6%밖에 안 나왔었거든요. 근데 이제 100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우리 이제 우양 주목받고 있는 우양 살펴봤고요. 또 한 기업 보려고 합니다. 그린 플러스인데요. 이쪽은 어떤 것 하는 데입니까? 네, 아무래도 예. 그린 하다 보니까 스마트팜이라고 보시면 돼요. 뭐 다른 사업도 있지만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건 스마트팜을 시공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1위 업체이고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수출을 앞두고 있는데 호주 쪽으로 또 기대가 된다라는 게 가장 큰 투자 포인트입니다. 오늘 또 관련해서 이제 호주랑 관련해서 행사를 진행한 거에 뉴스가 나왔고요. 추가적인 수주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시각도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제가 좀 꾸준히 봐왔던 종목인 만큼 그린플러스는 이제는 스마트팜 시공 수출 쪽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 호주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이슈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존 네. 프로젝트랑 달리 조금 더 주목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. 네, 스마트팜 종목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사실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움직였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국내 1위 업체이고 정부의 주도하에 뭐 청년 정책이라든가 뭐 충남이나 이렇게 좀 농지가 있는 그런 쪽에서의 스마트팜 시공을 주력으로 했었는데 지금 이제 해외로 수출한다라는 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. 역사상 지금 호주에 수출을 한 스마트팜 회사는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린 플러스가 하게 된다면 그만큼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거고 사실상 이 마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. 호주는 땅이 넓어서 왜 스마트팜이 필요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거기는 딸기가 낫지 않고요. 근데 그린 플러스는 주력이 딸기입니다. 그리고 뭐 하지 못하는 엽채류라든가 다양한 또 식물들을 기후에 상관없이 재배 할 수 있다는 가장 특징이 있고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지금 기후 위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성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로 스마트팜 회사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호주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이번에 이제 만약에 수주가 나오게 되더라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년간 한 5천억 정도의 규모의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레퍼런스를 쌓게 된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제가 잘
뭐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스마트팜 하는 업체가 배추나 네. 막 이런 쪽을 좀 많이 한다고 했는데 딸기를 하고 있고요. 보통 이제 엽채류가 그쵸, 가장 그쵸. 쉽기 때문에 그 용어가 기억이 안 났어요. 엽채류. 엽채류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도 하고 뭐 샐러드 쪽으로도 나가기도 하는데 여기는 작년에 굉장히 큰 또 당진과 평택 쪽에 이 농장을 세웠어요. 스마트팜 농장을. 그래서 딸기나 쪽파도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래서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그 점도 경쟁력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국내에서는 당연히 지금 1위 업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해외 쪽으로 나갔을 때에 뭔가 비교해볼 만한 요인도 있을 것 같고 네. 좀 이런 경쟁 우위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일까?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스마트팜으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예요. 네덜란드는 지금 뭐 80% 이상 스마트팜을 예.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지금 진출하고 있을 때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쌉니다. 그래서 네덜란드의 네. 반값으로 시공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린 플러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알루미늄 자재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요. 그래서 처음부터 생산을 해서 시공까지 다 해주는 게 턴키로 수주가 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재배만 하는 업체도 있고 이 자재만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린 플러스는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해외 업체 대비 좀 싸다라고 얘기하면 그만큼 남길 수 있는 거는 적어지는 거예요? 그럼에도 불구하고 OP 마진은 사실 두 자릿수고요. 아, 그래요? 아무래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다양하지 않고 많지 않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수출보다는 또 주력 내수에 또 집중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선 또 우리나라 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. 네. 요 업체는 좀 점검해 볼 만한 요인들 없습니까? 앞서 이제 우양이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주를 기대하고 이제 처음부터 뭐 연초부터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수주라는 게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가 나오게 되면 몇 달이든 몇 주든 지연될 수는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체크를 하실 때 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올해 충분히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보통 뭐 한 6개월 이렇게 단위로 이거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이렇게 뭔가 성장성이 더 큰 미래 산업과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. 조금 더 이제 길게 기나목에서 보는 그런 시선도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맞습니다. 들었어요. 어때요? 그러니까 저희가 스마트팜 산업이 우리가 걷지 못한 산업이잖아요.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 파이가 얼마나 커질지는 저도 이제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. 근데 일단 단기 기준으로 6개월, 1년 이렇게 기준으로 이만큼의 성장성이 있다라고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 스마트팜 시장의 규모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길게 성장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업사이드가 더 열려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 기업은 향후 실적 어떻게 나올까요? 긍정적으로 보실 텐데 어느 정도 커집니까? 네. 그러니까 이 그린 플러스도 작년에 적자였기 때문에 올해는 턴어라운드가 가장 큰 키워드예요. 예. 근데 이 적자였던 이유는 사실 아시겠지만 뭐 코로나나 아니면 정부 정책적으로 조금 계속 지연되는 감이 있었는데 올해는 국내 수주도 많았습니다. 이미 상반기에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 4분기 만에 턴어라운드가 되었고 여기에 플러스 호주 수주가 말씀드리는 그 수주 규모는 저도 알 수 없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올해 반영이 되게 된 다면 OPM도 늘어나게 되고 영업이익의 그런 급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할 수 있는 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올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곳 그린 플러스 짚어봤고요. 그리고 소년정 연구하면 요 전력 전선 이쪽 네. 기업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점검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한 달 전에 얘기할 때 조금 흐름 달라진 것도 있고 해서 그쵸.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상당히 좀 주가 흐름이 많이 갔다가 좋았다가 지난주부터 좀 시장 색깔이 살짝 바뀌는 느낌이 나타나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좀 정리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히 전력기기 전선 제가 항상 탑픽으로 제시해드리는 재룡전기나 일진전기 쪽으로 주가 하락이 좀 단기간에 많이
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전력기기의 사이클 자체는 굉장히 길고 강하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우리가 지금 전력의 쇼티지에 대해서도 심각한 상황이고 여기에 지금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길게 갈 수 있지만 뭐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흔들릴 수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그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 네. 제가 계속 재룡전기랑 일진전기를 말씀드려서 조금 이제 지루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OP마진, 마진율이 상당히 좋은 회사들이에요. 특히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이제 탑티어 기업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지금 마진율이 40%나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PR 기준으로는 상당히 싸거든요. 그리고 일진전기는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매출 규모가 커질 수 있고 여기에 뭐 부리가격이라든가 이제 전선에 대한 마진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또 틈새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스몰캠 얘기 오늘 손현정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